햇살 좋은 어느 오후. 그때 안 갔으면 아쉽다. 그래. 나렴마. 이리 와. 우리랑 같이 먹고 가. 그래, 얼른 와. 가게 문 열기 전에 먹고 가. 잠시 놀다가 간 동네 아주머니들의 청을 뿌리치지 못하는 나래 엄마 희영 씨. 그런데 어째 낯빛이 어두운 게 근심이 가득해 보이는데요. 근데 요즘은 전 남편이 찾아와서 행패 안 부려? 네. 그때 그러고 가서 연락이 없네요. 어휴, 다행이네. 근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지난번에 수술 받은 게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요즘 통 잠을 못 자서. 아유, 어서 먹어. 아유. 전 남편의 행패 불면증까지. 듣자니 희영 씨에게 뭔가 복잡한 사연이 있는 듯합니다. 바로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나더니 동네 아주머니들을 부끄러움이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저분이 왜 이렇게 우리를 째려봐? 어머 왜 저래? 내가 죽기 전에 홍씨가 그렇게 먹고 싶다 그랬는데 그거 하나 먹고 해와! 왜 저래 왜 저래? 어머 무서워! 왜 저래 왜 저래? 어머 왜 저러는 거야? 남자 농사 짓느라 허리 한 번 못 펴고 살았더니 죽어서도 허리가 안 펴진다. 뭔 소리야? 엄마. 엄마. 아니 엄마. 이제 홍씨는 됐고 네 서방 간수나 잘하고 살아. 옆집 남편 출장 갔지? 아주 그 집 문지방에 달른다 달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기는 남편 한 달째 출장 갔잖아. 뭐가? 아니 저기 어제 걔네 집에서 남자 목소리 들렸었는데. 아니 이것들이 왜 안 하냐? 난 아니야. 아니 이게 뭐야? 아니야. 나 한 번도 안 만났어. 아무도 못했다고. 아무도 못했다고. 호호 여인이 던진 말이 전혀 터무니없지는 않은 모양인데요. 대체 이 여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동네에 나타난 의문의 여인. 그리고 이 여인으로 인해 삶이 송두리째 박힌 한 여인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른 아침. 희영 씨가 딸 나래 양의 아침 식사를 챙기고 있습니다. 보아니 희영 씨도 함께 집을 나설 모양인데요. 엄마 벌써 나가려고?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 들렀다 가게. 또 그것 때문에 그래? 그러게. 자꾸 신경 쓰이게 꿈에 나타나네. 너무 마음 쓰지 마. 엄마 같이 나가. 악몽 때문에 잠을 설칠 때가 많다는 희영 씨. 딸까지 걱정하는 걸 보니 뭔가 큰 근심을 안고 사는 모양입니다. 잠시 후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로 출근한 희영 씨. 마침 만났네. 나리 엄마.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늦게 문 열었어? 병원 좀 갔다 오느라. 얼마 전에 요 앞으로 이사 오셨는데 동네 구경시켜드리고 있어.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머리 할 거 있으면 미용실은 이 집으로 다니시면 돼요. 그런데 그때 엄마 우리 왜 죽였어? 그게 무슨 아우 깜짝이야 도대체 왜 그래요? 어? 일부러 그런 거지? 일부러 계단에서 부른 거지? 우리 보기 싫어서 일부러 그런 거지? 아니야. 실수였어. 엄마, 우리 너무 외롭고 쓸쓸해. 엄마, 우리 다시 사해줘. 엄마. 미안해. 희영 씨는 대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저번에도 가 이야기는 12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안 돼. 안 돼. 이 동반 절대 안 돼. 휴. 휴라고 했다. 안 된다니까. 아, 이번에 내가 한탕 제대로 해온다고. 빨리 되나? 없어. 아, 안 돼. 이거 우리 쌍둥이 책상할 돈이야. 아, 안 돼. 도박에 빠진 남편 때문에 희영 씨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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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출산을 앞두고 있던 희영 씨는 그날 쌍둥이를 유산하게 되고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 쌍둥이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려온 희영 씨. 그렇다면 영란 씨는 희영 씨의 가슴 아픈 사연을 대체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정신이 좀 들어요? 죄송해요. 제가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많이들 놀라셨죠? 여기 놀라 자빠진 거 안 보여요? 죄송해요, 초면은. 죽은 쌍둥이들이 딸내미 발목을 꽉 잡고 있어요. 딸, 내일 절대 학교에 보내지 마세요. 다쳐요. 또다시 묘한 말을 던지고 호련히 자리를 뜨는 영란 씨. 과연 그녀에겐 미래를 보는 특별한 능력이라도 있는 걸까요? 희영 씨는 이 상황이 몹시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어제 영란 씨가 남기고 간 말 때문에 희영 씨의 머릿속이 복잡한 모양입니다. 믿자니 황당하고 그냥 무시해버리자니 찜찜한 눈치인데요. 엄마, 나 갔다 올게. 나래야, 너 오늘 학교 가지 마. 무슨 소리야, 학교를 왜 안 가? 오늘 밖에 안 나가는 게 좋겠어. 너 다친대. 야, 누가 그래. 됐어, 나 간다. 가지 말라면 가지 마. 아, 나 오늘 중간고사 진짜 왜 그래. 나래야, 나 갈게. 조심해. 밑도 끝도 없이 시험 보는 날 학교에 가지 말라니. 그 말을 들을 리가 없겠죠. 결국 엄마의 말을 무시하고 학교로 향한 나래야. 그런데 그때 영란 씨 연대로 나래양이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팔에 작은 골절상만 입은 나래양. 희영 씨는 영란 씨의 말을 듣지 않은 자신이 원망스럽기만 했는데요. 진짜 그분 말이 다 맞았네. 내가 널 끝까지 말렸어야 했는데. 말렸어야 했는데. 우연히 졸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 혼자 갈 수 있지? 엄마! 엄마! 동네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X는 우연한 기회에 손님으로 온 X를 만나게 됩니다. X에게 자신은 과거와 미래를 볼 줄 아는 영사라고 소개하는데요. 놀랍게도 X의 예상은 사실과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과거 아이를 유산한 죄책감과 남편과의 이혼 등으로 불안감에 시달렸던 X는 점점 더 의지하게 됩니다. 나래 양의 사고를 계기로 희영 씨는 영란 씨에게 자기의 집에 머물러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뭐죠? 달걀 두 개를 깨서 희영 씨 앞에 내놓는 영란 씨. 오늘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100일만 해봐. 이것 쭉 마셔. 영란 씨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날달걀을 들이키는 희영 씨. 도대체 왜 이런 걸 시키는 걸까요? 오늘부터 쌍둥이 영혼 달래는 기도 시작했으니까 불면증도 없어지고 잠도 푹 잘 거야. 감사합니다. 뭘? 그럼 방으로 들어갈까?
기도도 올리고 악기를 내주는 치료도 좀 해줄게. 네. 듣자 하니 이 모든 게 희영 씨가 유산한 쌍둥이 영혼을 달래기 위한 의식인가 본데요. 악기를 쫓는 치료를 해주겠다며 방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 이거 왠지 불안합니다. 며칠 뒤. 연애 때와 마찬가지로 미용실에 출근한 희영 씨. 어서오세요. 나리 엄마, 드라이 좀 예쁘게 해줘봐. 오늘 뭐 입었어? 오늘 안색이 좋네. 그러니까 예쁘다. 그래요? 잠을 잘 자서 그런가? 그러고 보니 희영 씨의 표정이 예전과 달리 확연히 밝아 보입니다. 영란 씨의 기도 덕분일까요? 그런데 잠시 후. 희영 씨 다 돼요. 빨리. 어머, 왜 그러세요? 빨리 돌기락이 오면 여기서 얼른. 언니 보기로 했는데. 시간 없어. 큰일 난다니까. 난데없이 미용실 문을 닫으라더니 다짜고짜 희영 씨를 데리고 몸을 숨기는 영란 씨. 대체 왜 이런 거죠? 바로 그때. 웬 험상궂게 생긴 남자들이 미용실을 찾아왔습니다. 안에 없는 거야? 뭐야 이거 어디 간 거야 이거? 아, 이혼했다고 지 남편 빚 나 몰라라고 내뺀 거야? 그랬다가 아주 뒤지지. 어? 야, 이 가게 돈 좀 되겠다. 어? 나중에 오자, 나중에 와. 가자. 와, 아니. 이혼한 전 남편의 빚 때문에 찾아온 사채업자인가 본데요. 이거 영란 씨 아니었으면 큰 봉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전 남편이 도박빚이 좀 많았어. 아, 근데 그걸 왜 여기 와서 저러는 거야? 그러게요. 근데 저 사람들이 여기 올 거 어떻게 아셨어요? 잠깐 잠들었었는데 방금 저 장면이 탁 스쳐가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뛰어왔지.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또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런 일까지 미리 예견하다니 영란 씨의 놀라운 능력에 희영 씨는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명의를 다른 사람한테 좀 옮겨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주변에 혹시 믿을 만한 사람 없어? 그럴 만한 사람이 없는데 어쩌죠? 잘못하면 그 사람들한테 그 가게 뺏길지도 모르는데. 그럼 선생님 앞으로 해놓으면 어떨까요? 내 앞으로? 아유 그건 아니지. 부탁드려요. 그때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나래의 양이었습니다. 단단히 화가 난 표정인데요. 진짜 얘기해. 나와봐. 엄마, 명의까지 넘겨주는 건 아닌 것 같아. 아유, 그건 내가 부탁한 거야. 아무튼 안 돼. 그리고 저 여자 이상해. 빨리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해. 나래야, 저분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별일 없이 잘 살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나래의 양이 뭔가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랍니다. 엄마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 여자가 그랬지. 당장 나가라고 해!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얼마나 고마운 분인데. 고맙긴 뭐가 고마워. 엄마가 안 쫓아내면 내가 쫓아낼 거야. 영란 씨를 당장 내쫓자는 날이에요. 대체 뭘 받기에 이렇게 흥분을 한 걸까요? 이거 진짜? 다음 날 아침. 갑자기 여행이라도 가려는 걸까요? 희영 씨가 방에서 짐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분간
친구 집에 가 있어. 뭐? 내가 다시 올할 때까지 절대 오면 안 돼. 아니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이거 들고 얼른 가. 어? 아니 엄마 지금 나 내쫓는 거야? 엄마가 다시 연락할 때까지 오면 안 돼? 어? 이분 아니지 진짜 엄마! 느닷없이 딸을 친구의 집으로 보내는 희영 씨.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일주일 뒤. 오늘도 어김없이 날달걀을 먹으며 두 사람의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자, 그럼 기도 시작해볼까요? 아, 저기, 우리 날에 괜찮겠죠? 그럼 며칠만 떨어져 있다가 다시 들어오라고 하면 돼요. 네, 그럼 시작해요.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자더니 장롱으로 가서 웬 몽둥이를 꺼내는 영란 씨. 대체 지금 뭘 하려는 거죠? 바로 그때! 희연아래요! 나래야! 홍영란 씨, 저희랑 같이 가시죠.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난리를 피우는 거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는 미래를 보는 영사야! 영사? 좋아하시는 당신 사기꾼이잖아! 어, 무어바다! 사기꾼이라니! 그럼 폭력배인가? 매일 밤 이 몽둥이를 우리 엄마 때렸잖아! 어? 이것 좀 보세요, 네? 잠시만요. 세상에! 희영 씨 몸이 온통 상처투성입니다. 이게 모두 영란 씨 짓이란 말입니까? 이 사람이 진짜... 이리 오세요. 이거 나! 이거 너라고! 어머. 이거 너라고! 이거 나! 선생님! 어머, 어머. 야! 엄마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 왜? 그동안 희영 씨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희영 씨네 동네로 이사를 온 홍영란은 동네 사정을 잘 아는 노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우리 음식은 이혼한 지 오래됐어. 전남편이 도박귀신 많다네. 그리고 예전에 쌍둥이도 유산했다네. 그래요? 엄마, 우리 왜 죽였어? 엄마, 우리 다시 살려줘. 미안해. 미안해. 과거를 보는 영험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희영 씨를 현혹시킨 홍영란은 보다 치밀하고 잔인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살짝만 다치게 해. 살짝만. 누님, 걱정 마세요. 자신에게 과거뿐 아니라 미래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끔찍한 사고를 저지른 건데요. 내가 먼저 갈 테니까 5분 후에 들이닥쳐. 좀 아세요? 미용실로 찾아온 사채업자 역시 홍영란의 사주를 받고 연극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희영 씨는 홍영란을 철석같이 믿게 됐고 희영 씨가 자신 온 덫에 걸려들자 홍영란은 서서히 마술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악귀를 물리치기 위한 기도라며 매일 밤 희영 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홍영란. 희영 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홍영란의 황당한 요구에 따르게 됐고 급기야 기도비란 명목으로 큰 돈을 건네게 됩니다. 감사해요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저 요즘 제가 너무 편안해요. 이렇게 많이는 안 줘도 되는데. 아, 아니에요. 홍영란을 맹신했던 희영 씨는 폭행을 당하고도 기쁜 마음으로 돈을 건넸던 겁니다. 엄마 빨리 나가라고 해. 짜증나 이상하잖아. 내가 큰일 날 소리 하네. 조용히 해. 엄마 제발 정신 차려 진짜로. 너 저번에 엄마 학교 봤다. 나래양이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자 홍영란은 모녀를 갈라놓는 술수까지 썼습니다. 내가 모시는 아버님한테서 메시지가 왔는데 당분간 두
그 모녀가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되겠어요. 둘이 같이 붙어 있으면 저승사자가 온대. 어? 내일 당장 나래 이 집에서 내보내요. 저 어린걸요? 당분간 떨어져 있으면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지? 희영 씨는 어린 딸이 걱정됐지만 함께 있으면 불행이 따른다는 홍영란의 말에 딸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며칠 뒤 잠시 집에 들른 나래 양이 우연히 끔찍한 기도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X는 신을 통해 미래를 보는 능력도 없었고 X의 불운을 미리 막아줄 능력도 없었습니다. 단지 우연히 알게 된 X의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이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려고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들을 만들곤 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X는 이 거짓말과 협박에 판단력을 상실하고 점점 더 X를 의지하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돈을 가지고 오지 않거나 자신의 말을 거역하면 무자비한 폭행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X는 사기, 특수상해, 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게 됩니다. 나 잘못 없다 죽었다. 홍영란은 경찰에 잡혀가는 순간까지도 영사 행세를 하며 희영 씨를 기만했습니다. 빨리 가라앉아서 떨어져. 딸한테 악기가 붙었어. 빨리 떨어져. 내가 사기꾼들 말이 많아. 얼른 와요. 빨리 떨어져. 선생님. 엄마. 이제 그만 정신 좀 차려. 저 사람 사기꾼이야. 미래를 보는 그런 능력 하나도 없다고. 아니야. 나래 아니라고. 저분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아니야, 아니라고. 엄마, 이게 사람 몰골이야? 어? 이렇게 당한 건 억울하지도 않냐고. 엄마,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데. 아, 우리는 어떡해. 거짓말로 한 여자의 삶을 망쳐놓은 홍영란.